오늘은 업데이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강민구 선수가 PBA 대회에서 우승했죠. 그 배치를 오늘 당구 박사, 당구 레슨 마스터와 BPS 매니저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강민구 선수의 우승 배치를 소개하기 전에 당구 박사의 유료 앱인 당구 박사 마스터를 구입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월 20일 우편번호 1406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서 구입해주신 분 고맙습니다. 평촌 가본 지 10년 정도 된것 같네요. 1월 21일 우편번호 0553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에서 구입해주신 분 고맙습니다. 풍납동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1월 22일 우편번호 220-912 강원도 원주시에서 구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0년 전에 원주시 관광호텔에서 1박한 적이 있는데 그 후로는 가본 적이 없네요. 1월 24일 우편번호 24458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에서 구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 분들이 당구에 열의가 있으신가 보네요. 1월 26일 우편번호 12252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구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물려받으신 것 같습니다. 1월 29일 우편번호 47710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서 구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0여 년 전에 농심 호텔 근처에 있는 온천 호텔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1월 30일 우편번호 12976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서 구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덕풍동이 미사리 쪽인가요? 2월 1일 우편번호 01685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서 구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계동엔 뭐가 있나요? 아직 저는 상계동에 가본 적이 없는데. 2월 2일 우편번호 41865 대구시 서구 내당동에서 구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는 7년쯤 전에 고등학교 동창 만나러 가서 막창을 한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2월 3일 우편번호 06136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구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삼동이 그나마 가장 최근에 갔던 곳이네요. 4년쯤 전에 역삼역 근처에 있는 지하 당구장에서 행사 때문에 간 적이 있는데요. 좋은 기억은 아니지만. 당구 박사의 유료 앱을 구입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구 교재를 자신의 스마트폰에 넣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자주 체계적으로 연습할 수 있을 것이므로 남들보다 빠르게 실력 향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우리 앱을 많이 이용하셔서 당구 수지 많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